MC쇼 호스트 전공 이윤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름1의 제2회 성우 연기 나레이션 대회를 한다고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떤지 사실은 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 나도 아버지와 함께 먹던 국밥이 그리운 적이 많았다. 아니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그 국... 지난날의 추억에 잠기게 만든다. 아버지와 나는 오늘 국밥 한 그릇 속에서 지나가버린 시간들을 찾아내고 싶은 걸지. 어? 하드마? 응! 하드마 떼기를 적송이라면서 팔았잖아. 뭐? 어떤 액세서리를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해서 보석 상자를 통째로 가져왔고 바닥이 차가울까봐 방석이랑 토끼 모양 털 스웨터랑 또... 아 맞다! 이 주머니에... 근데 무슨 수로 인간 강령을 끌어내려나? 대간 네 몸뚱이라도 내놓게!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래서인지 잘 모르지만 오토바이를 타던 삼촌은 누군가와 부딪혀 허공을 향해 붕 떠오르다 길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삼촌의 어깨와 허리가 으스러져 버렸다는 얘기가 사실인지 라고 말하지 않았죠? 어린애가 하는 헛된 꿈 얘기를 그냥 적당히 맞장구 치면 된다고 생각했나요? 내가 뭔가에 누군가를 동경하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렇다면 확실하게 말해야지! 어머니께 말할 거야! 라푼젤! 머리칼 좀 내려봐요! 내가 됐어? 그래 알아, 나도 안다고. 이리 와. 바보 같아. 나는 일본 최초의 주니어에 있어 테노 하루카야. 전생의 기억도 세계의 종말도. 나이스, 그런 거 있으면 우리 가만두겠냐? 비밀 여원하고도 안 났지. 비밀 여원이었구나. 아까 요새 훔치려고 한 거 말이야. 지붕에 찍힌 발자국이 3명 있어. 몸집이 큰 어른 같았다고. 해답을 잊어서 안에 있어. 둘은 어떻게 할 거야? 나랑 갈 거야? 말 거야? 우리 친구 아니랬잖아. 그러니까 너랑 같은 취급받지 말란 말이야. 긴장되지 않았어? 아! 눈가리 양은 항상 망했는데. 난 다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서 좋은걸. 손가락에 눈이 달린 기분이야. 우와! 혼나게 해줄게. 짜잔! 마르크편 맞죠 왔나? 생각하면 사파지! 스타 버터플라이 통신비 여기 있어요. 충분하겠죠? 그리고 혹시 너 좋아하는 애 생각하고 있었냐? 이 여기가 왜 그렇게 된 거야? 사춘기의 잡념이란 게 다 그런 거잖아. 아, 혹시 카오리 생각하는 거야? 그래, 그럴 법도 해. 귀여웠잖아. 그런 거 아니거든. 우리 석구 외소한 여군 같은 건 지금 당장 쫓아내! 내 맹세는 피로 얼룩져 있다.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기억들이 선반에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다고 설명서에 써 있었어. 설명서가? 바로 그거야! 너 설명서 읽었지? 그래.
그럼 본부로 돌아간 길을 알겠네? 아마도 그럴걸. 이제 난 지도야. 어서 가자. 여기서? 안나. 당신 한 잔만 더뭐 천천히 세게 머물라고요? 어? 안돼. 세게 머무도록 잠깐 할게. 기다려. 진정 좀 해. 누구의 형제도 이렇게 머무를 수 없어. 결혼식 같은 거. 아,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들 잘하네. 정말 깜짝 놀랐어. 난 심사를 보러 와서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심사위원들 다들 많이 깜짝 놀라게 해서 여러분들 목소리 연기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것도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 많이들 착각하고 있어서 연기는 상대방을 공감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성우에 또 도전을 해서 성우가 된다면 그때 한번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예, 네. 참 미래가 밝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 네. 일단 여러분 지금 제 옆에 서 계신 이 세 분의 성우님, 피디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꿈과 이 열정을 응원할 수 있는 현장에서 지금 스타로 활동하시고 있는 아주 대단하신 분들인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맞... 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네, 우선 열심히 해준 팀원분께 영광을 드리고 저를 적극 지원해주신 저희 어머님께 영광을 드리고 저한테 주서 3분의 1씩 영광을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맞아요. 되게 같은 또래인데 많은 분들이 정말 실력 좋으셔갖고 저도 많이 배우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도 잘 받고 너무 뜻깊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서 꼭 자랑스러운 후배로 뵐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초반에 안 불려서 좀 실수까지 했는데 이렇게 대상 탈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정말 수고하셨어요.